사막 콘덴서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사막 콘덴서를 사신다라는 것은 이제 2차 전지 쪽을 이제 섹터를 보면서 가시는 것 같은데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아직 저는 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지 머티리얼즈라든지 지금 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아직 그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뭐가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뭐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얘네들의 단점을 얘기하면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을 얘기하면 아직까지 수급이 꼬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더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때에서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후성 이쪽 애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전기차 섹터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삼화 콘덴서 이쪽을 보면 이쪽이 다시 한번 더 양봉이 나오면서 이중바닥에 고점의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위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틀어 올리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루할 수 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로 얘기를 이해를 하셨으면 잘 하신 거고, 지금은 그냥 매수해도 되고 매수 안 하려면 지금 강한 제약주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움직인 게 뻔히 지금 제약주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제약주 버리고 왜 사막 콘덴서를 살려고 하는지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말대로 좀 이따가 제가 아마 오늘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제약주 하나 얘기할 겁니다. 걔가 아마 더 빠를 거예요. 그쪽을 한번 절반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오히려 사막 콘덴서 한번 절반 해보시고 어떤 게더 빠른지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요, 제약주가 더 빠릅니다. 아니면 차라리 조만간에 뭐 엔터주들, 제가 분명히 이쪽 다시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렸죠. 엔터주들, YG 엔터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차라리 얘보다는 YG 엔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도 근데 YG 엔터테인먼트 많이 제가 올랐죠. 물어볼 때마다 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보유자 영역이라고 단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길면서, YG 엔터는 차트를 보게 되면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계속 팔고 기관과 얘네들이 이게 힘을 모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털릴 만큼은 다 털렸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얘는 조만간에 위로 올라갑니다. 오히려 강한 패턴을 공략한다라 그러면 사막 콘덴서보다는 YG 엔터가 더 확실하거나 더 좋은 흐름들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은 이제 제약바 좀 이따 말씀드린 차 그걸 공략을 하고, 또 250만 원은 뭐 YG 엔터를, 나머지 250만 원은 뭐 사막 콘덴서를,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을 겁니다.